크리스천 경남 신문에 2020년 4월 20일 수요일 제 407호 신문입니다. 국민정음과 복음 40번째 시간이네요. 한글 창제 반대한 이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만리의 상소문. 앞전에 이어서 최만리의 상소문을 계속 연재하고 있습니다. 통길문화원 원장 이용봉 목사님의 글입니다. 최만리의 상소문입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이게 옛날 말이라 조금 듣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문하고 잘 곱씹어서 들어보면 그 뜻과 또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물며 만에 하나도 정치하는 도리에 유익됨이 없사온데 정신을 연마하고 사례를 허비하며 날을 마치고 때를 옮기시오니. 그건 지금 최만리가 임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실로 시민의 학업에 손실되옵니다. 신 등이 모두 문무게 보잘것없는 재주로 시종에 대죄하고 있으므로 마음에 품은 바가 있으면 감히 한몫할 수 없어서 삼가 대부를 다하와 우르르 성총을 번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소를 보고 만리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르기를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예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슬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 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의문은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것이다. 이제의 의문이죠. 이제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군상에 하는 일은 그러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치름에 자모가 몇이나 있느냐? 만일 내가 그 문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이냐? 또 소에 이르기를, 새롭고 이 소라는 것은 그 상소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고 기이한 하나의 기회라 하였으니 내 늙음하게 나를 보내기 어려워서 처적으로 벗을 삼을 뿐인데 어찌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여 하는 것이겠느냐? 또는 전력으로 매 사냥을 하는 예도 아닌데 너희들의 말은 너무 지나침이 있다. 그리고 내가 나이 늙어서 국가의 서물을 세자에게 오로지 맡겼으니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여하여 결정함이 마땅하거든. 하물며 언문이겠느냐? 만약 세자로 하여금 항상 동궁에만 있게 한다면 황관에게 일을 맡길 것이냐? 너희들이 시종하는 신하로서 내 뜻을 밝게 알면서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만리 등이 대답하기를, 설총의 이두는 비록 음이 다르다 하나 음에 따르고 해석에 따라 어조와 문자가 원래 서로 떨어지지 않사온데 이제 음문은 여러 글자를 합하여 함께 써서 그 음과 해석을 변한 것이고 글자의 형상이 아닙니다. 또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의 기회라 하온 것은 특히 문세에 인하여 이 말을 한 것이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옵니다. 동궁은 공사라면 비록 세미한 일일지라도 참결하시지 않을 수 없사오나 급하지 않은 일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며 심려하시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에 김문이 아뢰기를 음문을 제작함에 불과할 것은 없습니다 하였는데 지금은 도리어 불과하다 하고 또 정창소는 말하기를 삼강행시를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 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꼭 언문으로 번역한 후에야 사람이 모두 본받을 것입니까? 하였으니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한 선비이다 하였다. 먼저번에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시를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 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는데 창손이 이 말로 개달한 때문에 이제 이러한 하교가 있은 것이었다. 임금이 또 하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 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하고 드디어 부제학 최만리, 직제학 신석조, 직전 김문, 몽교, 정창손, 부교리, 하위지, 부수찬, 홍처금, 제장남, 조건을 의금부에 내렸다가 이튿날 석방하라 명하였는데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시키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김문이 앞뒤에 말을 변하여 개달한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 글은 태백산 사고본 33책 103권 19장 B면 영인본 4책 543면을 참조한 글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입니다. 목회 칼럼입니다. 자, 목회 칼럼. 여명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경기도 광주에서 한 농부가 약사에게 낫을 휘두르며 마스크를 달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 농부가 왜 약사에게 낫을 휘두르며 위협했을까요? 단지 마스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과 차별받는다는 소외감 때문입니다. 그 농부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우한 폐렴에 걸려서 격리되거나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스크를 주면서 자기에게만 주지 않고 차별한다는 소외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낯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 농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차별받는다는 소외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다가 치밀어 소리치며 손에 쥔 것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뱀이 똘이 틀고 있는 것을 보면 섬뜩합니다. 무슴정에 머리가 고추 섭니다. 심약한 사람은 뱀을 보는 순간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벌벌 뜹니다. 뱀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뱀에게 내리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뒷걸음쳐서 도망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우리를 물었습니까? 뱀은 그냥 마실 나와서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뱀을 보자마자 섬뜩함을 느끼며 때려 죽이려고 하거나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냅다 도망칩니다. 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뱀을 보는 순간 물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뱀이 아무 짓을 하지 않아도 징그럽다고 생각하며 때려 죽이려고 하거나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은 본능적인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가렸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의 본능을 안고 살게 됐고 뱀을 보면 무서워서 때려 죽이거나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나도 암에 걸려 죽지 않을까? 사고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미리 근심하여 마음에 눌리고 염려합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죽을까 두려워서 불안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으며 생명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죽음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생명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된 생명 평안을 누립니다. 복음 변화 48번째 시간입니다. 웅천교회 오성한 목사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의가 들어왔다. 로마서 5장은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다. 비교한다는 말은 누가 더 크냐는 말이기도 하다. 비교되지 않는다. 아담과 예수를 비교한다면 아담은 없는 것과 같다. 우리 마음에 아담을 키우지 말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키워야 한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마음속에 아담을 찾아내려고 야단이다. 아담보다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인정하고 찾아내야 한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완전한 의가 왔다.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참으로 신나고 놀라운 은혜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가? 그냥 예수께서 해주신 것을 수용하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타락하여 죄가 들어온 것은 아픈 일이지만 구원의 영원한 승리는 신나는 일이다. 예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린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바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믿는 자가 받는 복은 우리의 행위가 예전보다 좀 나아졌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새 생명으로 살리시고 복을 부으셨다.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하신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이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결과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끝에서부터 보시기에 우리도 끝에서 시작해야 한다. 아브라함을 보실 때 끝에서 보았다.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을 미리 보셨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셨다. 우리도 나를 끝에서부터 보아야 한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이미 용서받은 끝에서부터 나를 보신다. 예수께서 나의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음을 믿으라. 그것을 보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의 죄가 그대로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을 할수 없다. 미래의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용서받은 나로 인정하시고 보시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영화된 끝에서 보신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리길 원해 요한을 통해 기록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 한 사람 예수로 인해 이미 그렇게 되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수고도 필요 없다는 말이다. 신나고 감사할 일이다. 이제는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로마서 5장 11절. 우리가 당연히 즐거워하며 살 일이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이 타락하여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아담보다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쳐난다. 예수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 아담보다 약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난다. 로마서 5장 15절. 그뿐만 아니라 한 분 예수를 통해 주신 풍성함이 넘친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는 왕노릇한다고 만방에 선포한다. 로마서 5장 17절. 왕은 입을 가지고 통치하면 된다. 명령만 하면 된다. 왕은 말로 다스린다.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왕의 직무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자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며 왕노릇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다.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놀라운 위치를 알겠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독교 문화상 38번째 시간입니다. 진해 영광교회 이정희 목사님의 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성경의 연관성 5번째 음란 문화. 성스러운 매춘 성창관습 템플
prostitution으로 일컬어지는 이 음란 문화는 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성 신관에서 비롯되었음을 지난 호에서 논하였다.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과 함께 이런 잘못된 성문화는 모든 역사와 오늘날의 현대문화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기독교 문화는 노아의 후손들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유혹과 도전 속에서 힘겨운 영적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호에서는 이 지역의 음란 문화가 지금까지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음란 문화의 원조인 성창관습의 유래. 1. 성창관습의 동기. 먼저 성창관습의 주신은 남자신은 바알이다. 또한 상대인 여자신은 전호에서 논한 아세라, 아스타롯, 이슈타르이다. 앞에서 논한 바 있지만 바알이란 신적인 존재로 출발한 이는 바로 함의 손자이며 창세기 10장 8절에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다. 니므롯이 셈족인 수메르인들에게 정복당하고 죽은 후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이 죽은 후 재혼하고 그 이후 태어난 사생아인 담무스와 함께 셈족을 물리치고 다시 바벨론을 세웠다. 이때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아들인 담무스가 니므롯이 환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과 다시 결혼을 했다. 또한 니므롯과 담무스를 신격화시켜 바알신이라 했으며 자신을 이난나, 즉 다산과 번영, 전쟁과 성애의 여신인 아스타롯이라고 했고 하늘의 어머니요 화무이며 달신인 아틀의 여신이 자신이라고 칭하면서 섬기도록 했다. 이렇게 볼 때 성천간섭은 세미라미스가 니므롯과 담무스를 바알로 신격화시킨 일과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성애의 여신인 아스타로스로 자칭하고 합리화시킨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성창관습의 실행. 1. 담무스의 애곡의식. 바알 숭배의 의식 중에 있는 이 의식은 바벨탑, 지구라트에서 매년 태양신으로도 믿는 바알과 달의 신인 아트르, 아세라, 아스타롯, 이슈타르의 또 다른 이름에게 제사를 행할 때 여인들이 행하는 애곡의식이다. 이 의식은 표면적으로는 담무스의 환생을 눈물로 호소하는 일이지만 여인들이 나체로 바벨탑의 각 방으로 들어가 애곡하면 제사에 참여한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인에게 멜리타 여신의 이름으로 라고 하면서 은전을 던지면 선택이 되어 신전에서 일명 성스러운 매춘이 이루어졌다. 반면 선택을 받지 못한 여인들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며 신의 자녀를 낳지도 못한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여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매춘을 원하게 되었고 이런 담무스의 애곡 행위는 자연스럽게 아주 잘못된 성창관습의 음란 문화를 양산하게 된 것이다. 2.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 다산의 의식.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다산의 의식. 앞에서 논한 담무스의 애곡 의식으로 비롯된 음란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다산 의식으로 확산되었다. 그 이유는 바알은 주인, 소유자란 뜻으로 남자신, 태양신, 땅의 주인, 비와 이슬의 주인, 폭풍우의 신으로서 풍요를 가져오는 존재로 여겼다. 이런 신앙 때문에 당시 농경 문화 속에 있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바알신을 섬겨야 되었다. 또한 바알신이 비와 이슬을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때는 바알이 여신인 아세라와 사랑을 나눌 때라고 믿었다. 또한 담무스의 애곡 행위에서 비롯된 음란 행위가 바로 이 신들의 사랑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신전에서 성창관습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3. 모든 시대를 관통한 승창관습의 사례들. 승창관습으로 비롯된 음란 문화는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주신인 바알은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트, 이탈리아에서는 야누스 등의 이름으로 이어져 갔고, 여신인 아세라는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 등으로 이어져 갔다. 서양뿐 아니라 동양의 중국, 일본, 심지어 우리 한국에도 여신 숭배 사상과 함께 승창관습의 흔적은 풍요를 바라는 물질 문명과 음란 문화 속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4. 승창관습에 대한 성경적 대응과 결론. 앞에서 논한 승창관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음란 문화의 원상이었기 때문에 척결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도 이런 잘못된 신앙과 우상 문화에서 떠나라는 의미가 있다. 그로부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유혹과 도전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은 매우 강력한 의조로 이를 경계하고 현혹되지 않기를 신구약 모든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셨다. 다음 호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몇 곳의 사례를 들어 논하고자 한다. 신학논단 70. 성전산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전 모티프의 완성. 서마선교회 신지규 목사님의 글입니다. 본 원고는 지면상 각주를 달지 않습니다. 성전 모티프 발전에 대한 연구 중 일부를 필자가 신문에 기고함으로 인해 혹시 문맥상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밤모습. 에덴의 계시는 밤모습의 계시로 끝을 맺는다. 산을 중심으로 한 에덴 동산의 성전 모티프는 밤모습이라는 산의 이야기로 종결된다. 그러나 밤모습의 산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의 시작을 보여준다. 필자의 본 논문의 목적처럼 새로운 땅에서 살아야 할 자기 백성들에게 더 확장될 에덴을 바라보도록 한다. 또한 밤모습은 신현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성전산의 내러티브에서 산을 성전 삼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사도 요한이 천상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비전을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 산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신만이 소유하는 천상 어전 회의 장소에서 다시금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점에서 요한이 유배 가서 계시를 받는 밤모습은 가장 완벽한 에덴을 묘사한 새 에덴의 모습을 경험한 곳이 된다. 밤모습이 성전산으로의 기능을 했다는 증거는 그가 경험한 것, 계시록 1장 13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한 것, 이사야 6장 1절, 동일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콧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의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의 옷자락이 비가시적 성전에서 가시적 성전으로 맞닿아 있는 것을 보았고, 요한은 성전으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인자 같은 이를 본다. 이것은 선지자로 부름을 입은 이사야는 하늘 성전에서 땅의 성전으로 임하는 비전을 경험한 것이며, 사도 요한도 선지자처럼 하늘 성전에서 땅의 성전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이다.
제프리 니하우스는 이두 장면을 비교하면서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는 본질적으로 예언자적인 사명과 같다고 본다. 하나님의 전으로서 산 위에 펼쳐지는 비가시적 하늘과 가시적 하늘과의 만남인 천상회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대상과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 38장 2절에서는 천사들이 함께하는 경우가 있다. 요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 1절에서 함께 천상 어전회의에 참석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며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도 맞는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천상 어전회의에서 한 장로도 만나는데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면서 환란에서 나온 완전한 구약과 신약의 무리들을 확인시킨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제프린 니하우스는 요한이 밤모습에서의 경험은 에스겔이 산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에스겔 40장 3절, 47장 6절. 그리고 요한이 밤모습에서 성전 신현, 템플 데오파니, 성전 신현과 종말론적 심판의 계시의 콘텍스트에서 장로들을 보았을 때 요한은 히브리서 저자가 지지했던 것을 경험했다고 본다. 히브리서 12장 23절로 24절.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데이비드 E. 아우네도 요한계시록 주석 안에서 The Setting of the Vision 섹션에서 유대교 전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상의 성소와 예루살렘 안의 성전을 위해서 샘플로서 제시하는 성전으로서 왕국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나온 음성이라면 요한 계시록의 비전의 배경은 천국의 보좌, 드론, 보좌실, 즉 천상 어전이라는 것이다. 곧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천상 어전의 비전에서 필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요한은 밤모섬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한 대로 천상 어전 회의에 참석하여 계시록을 기록한다. 이처럼 밤모섬은 하나님의 임재와 천상 어전 회의의 장면을 보여주는 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에덴 동산과 연결된 성전 모티프로서 성전산으로 보아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논의해온 성전 모티프로서 구원을 베푸는 성전산들의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산들이 서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같이 의미론적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과 이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고 발전하는 성전 모티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인이 만난 사람. 한청 칠정교회 부한호 목사, 시인이자 목사님이시네요. 제목은 노년의 팔자를 고친 그두라. 리브가는 결혼 후에도 당분간 승무원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맞벌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였다. 이삭도 리브가의 생각에 동의했다. 리브가의 직장이 외국 항공사였기 때문에 당분간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리브가는 시간이 될 때마다 안부를 전했다. 각국의 특산품을 택배로 받아든 아브라함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에 바빴다. 그러던 차에 리브가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시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졌다는 거였다.
사라가 죽은 후에 몇 차례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아브라함이 최근에는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 일쑤라는 것이었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연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럴 법도 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리브가는 직장에 휴가를 내서 시댁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며느리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삭과 리브가는 아버지를 모시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후에 근처 유명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버님, 여행 어떠세요? 항공권은 회사에서 제공되거든요. 됐다.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간단 말이냐? 아버지, 저랑 리브가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됐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오래전부터 담아두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내 애미가 떠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롭고 적적했는지 아니? 옆구리가 허전하다는 말을 너희들이 알겠니?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어르신 유치원에 다니시면서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래, 그게 내 유일한 낙이지. 거기 가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거든. 혹시 아버님 여자친구 생기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연세가 몇이신데? 새아기가 눈치 하나 빠르구나. 그래,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럼 혹시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셨던 그 할머니세요? 가슴에 이름표를 다셨던데. 거두라라고. 옛끼놈, 할머니라니. 거두라 여사가 왜 할머니냐?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직도 젊음이 넘치는 여사님인데. 리브가가 이삭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이삭은 리브가 보기에 민망했던지 갑자기 큰 소리를 치고 말았다. 아버지 미쳤어요? 여보,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말씀도 안 끝나셨는데 왜 그러세요? 이삭은 리브가의 물까지 연거푸 두 컵을 벌컥벌컥 마셨다. 거두라가 무슨 뜻인지 아니? 거두라는 유향이라는 뜻이지. 거두라 여사는 말이다. 같이 있으면 향기가 나는 여자야. 몸에서도, 말에서도, 그리고 행동에서도 유향처럼 향기가 나는 여자라니까. 아브라함의 문과인 이슬이 맺혀 있었다.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애들도 아니고. 여보, 아버님도 외로우실 텐데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지 뭘 그래요. 아버님 잘하셨어요. 서로 의지하시면서 노년에 좋은 친구로 지내세요. 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란다. 나도 남자라고. 어제 건강검진을 다녀왔는데 내 육체 나이가 50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을 하기로 했다. 청천 병력 같은 아브라함의 폭탄 발언에 이삭과 리브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럭셔리하게 차려 입은 60대 여성이 들어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가 죽는 바람에 언니 대신 호적을 올려서 나이가 10살이나 늘었고 그 바람에 주민등록상 나이는 72이라고 했다. 햇볕에 걸린 얼굴은 매우 건강해 보였다. 아브라함은 반갑게 손짓을 하며 그 여인을 맞이했다. 어여, 인사드려라. 이분이 바로 내가 얘기했던 거두라 여사님이시다. 이삭과 리브가는 엉거주춤 일어나서 아브라함 옆으로 자리를 안내했다.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내외올시다. 예, 한번 뵙기는 했는데 이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리브가예요,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라는 호칭이 나오고 말았다. 아브라함은 리브가의 말에 반색을 하며 좋아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 어머니다, 알겠느냐? 아이고,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잘 부탁해요. 아버님이 아직도 정정하셔서. 거두라는 당당하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깍듯이 대했다. 우리 형편으로야 얼마든지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겠지만 너희들 생각을 해서 식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부담 가질 것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눈치를 보았다. 애굽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오? 남사스럽고로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너희 새엄마가 임신을 했다. 신앙생활 2구사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 7가지 21번째 시간 스마상교회 황삼수 원로 목사님의 글입니다. 3. 종말을 위한 지혜로운 대비 3. 복음을 전하는 방법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3. 순결한 삶으로 지혜롭게 전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음이 열려있어 전도하기 좋은 때에는 우리가 마음껏 전도하여 영접시킬 수 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좋지 못한 때에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였다. 사실 전도를 받는 불신자들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하므로 복음을 당연히 거부하게 된다. 불신자 속에 있는 마귀는 자신의 종을 내주기를 거부한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마귀는 자신의 종을 잃지 않기 위하여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서성을 찾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마귀의 거짓된 말과 가르침을 받으려 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참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전도하여야 한다. 때로는 복음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대전도자 바울이 전도해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정확하게 전하고 그 결과는 전적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4. 전도는 신자의 직무임을 알아야 한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어떤 직무를 수행하면 반드시 교육과 실습이 필요한 것이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만 외쳐도 회개하고 예수 믿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법을 강의도 하시고 실제 전도하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전도하도록 파송하였다.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을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23절 그 중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것이다. 뱀은 대단히 징그럽고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나타난 뱀은 그렇지 않았다. 아주 지혜로웠다. 하와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하와에게 지혜롭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대답하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전도하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양보해야 할 일에는 양보하고 희생할 일에는 희생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평소에 보여줘야 한다. 그러한 신자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다면 거절하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이다. 5. 전도하기 좋은 기회도 있지만 반대하고 핍박하는 때도 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3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한다. 신중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라는 뜻으로 자신의 직무는 전도자임을 명심하고 모든 삶을 전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 하였다.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6.
전도자가 금생 내세에 받는 놀라운 상이 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가게 하는 전도야말로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 그러면 전도자가 금생 내세에 하나님께 받게 되는 놀라운 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A. 전도자가 금생에 받는 상.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성경인물분석 83번째 시간. 응보의 법칙에 의해 살해당했던 왕 살롬. 창원 성교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살롬의 이름의 의미는 보상, 보응, 갚다 라는 뜻이다. 스가랴를 암살하고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5장 10절로 15절. 이어 선지자 훌다의 남편이다. 열왕기하 22장 14절, 역대하 34장 22절, 유다지파 시스메의 아들이다. 역대상 2장 40절 41절. 그의 핵심적인 내용은 열왕기하 15장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살롬 왕의 통치 기간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다음과 같다. 1. 통치 기간 BC 약 748년 1개월 정도. 2. 가족 관계 야베스의 아들. 3. 선지자 호세아. 4. 왕의 내력 선왕 스가랴를 모반하여 죽이고 대신 왕이 된 자. 열왕기하 15장 10절. 유다 우시아 왕 39년에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모반은 머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쳐 죽였다. 열왕기하 15장 14절로 16절. 그래서 모반되고 살해당하였다. 5. 외교. 이스라엘과 평화. 6. 평가. 특별한 기록은 없으나 순왕을 모반 살해한 자. 7. 종말. 머나헴에게 살해되었다. 열왕기하 15장 14절. 반란과 살인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한 살룸은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보의 법칙에 의해 자신도 살해당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살롬 왕에게 그대로 되었다. 살롬 왕에 관하여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난외주 성경에 수록되어 있듯이 그가 야베의 아들이며 대략 한 달간 통치했다. 통치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왕으로 스가랴를 살해하고 그 왕국을 장악함으로써 예후의 왕조는 4대만 지속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사마리아 부근에 주둔한 스가랴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모나헴이 스가랴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수도로 진군하여 살룸을 살해함으로써 왕권을 장악하였으며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근절시켰다. 유혈 사태에 근거한 통치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다. 4대에 걸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의 권력의 힘에 의해서만 통치하고 권세를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대로 끝을 맺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나이 75세까지 아이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아픔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되니 아픔이 아니죠.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복이 될지라 하셨다. 큰 민족을 이루는 소망,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소망,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소망을 주셨다. 이 소망과 꿈을 받았기에 고향 땅을 떠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소망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준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족장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족장 중 누구도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준 것이었으니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살룸 왕의 사대는 선조들의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빠져 있었다. 살룸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바뀐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자신을 대하고 이 세상의 물질을 대할 수 있을 그때에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늙을수록 하나님께 마음이 치우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을 맡겨보시고 그리고 시험해보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겨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이다. 특집 일본인이 본 주기철 목사 13번째 노데라 히로부미 이상규 편. 일본인의 눈을 통해 본 한국 교회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신앙과 삶, 영적 투쟁 그리고 그가 남긴 거룩한 유산에 대한 조명. 주기철 목사님의 존재가 일본사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 이상규 교수, 고신대 명예 교수입니다. 이게 이제 13번째 시간이잖아요. 앞에 있었던 그 목차가 있네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장 일본 교회가 알아야 할 주기철 목사 25일 오디오. 2장 주기철 목사와의 만남과 순교 정신의 개성 유옥기 신지. 자, 일본 사람이 쓴 글이네요. 3장 주기철 목사의 설교를 읽고 아사오 까마사루. 제4장 주기철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교회관 윤종은. 제5장 주기철 목사의 영적투쟁 요시다 꼬무조. 제6장 신사참배 거부의 의의 인간 국가 교회의 정체성 확립 호소카와 카츠도시. 제7장 주기철 목사와 우리들의 시대 이케나가 도모야끼. 제8장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민족의 성도로서 나카야마 히로하사. 제9장 주기철 목사님의 존재가 일본사에 대해서까지는 의의 사카모토 효부. 제10장 주기철 목사의 관점에서 본 시노마루와 기미가요 노데라 히로부미. 제11장 주기철 목사의 승리와 우리들 독가 가쩌야. 제12장 주기철 정신의 개성 와타나베 노부요 노부오. 여기에서 오늘은 제9장 주기철 목사님의 존재가 일본사에 대해서 가지는 의의 사카모토 효부라는 사람의 글입니다. 1966년 동경에서 출생한 사카모토 효부 목사는 와세다 대학 문학부에서 공부하고 동경대 대학원에서 비교문학과 비교문화를 전공하여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1987년 세례를 받았다. 1994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국어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MDiv를 공부하고 1999년 졸업하였다. 일본으로 돌아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복음 그리스도교회 소목자훈련원에서 사역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로 봉사했던 그는 현재 동경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여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다. 역사로부터 배우는 자로서 역사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 앞서간 이들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발견할 때
그 연약함이나 실패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일 앞서간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진다면 우리 또한 선인들과 같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일한 실패나 동일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는 일본인이나 한국인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역사에는 인간의 죄의 본성이 나타나 있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가 발견하는 교회의 죄, 연약함, 실패 이런 것들은 오늘의 크리스찬들도 범할 가능성이 있는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는 선인들의 선한 싸움과 승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교의 역사도 패배나 치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 죄와 싸워서 승리하신 주 예수의 모범에 따라 그 시대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자, 누가복음 14장 24절,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간 순교자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는 이런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들을 비춰주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성경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필자가 주기철 목사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997년 한국 유학 생활이 만 3년 정도 되었을 즈음이라 생각된다. 그 당시 나는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과정 3학년으로 졸업 논문을 쓰려고 할 때였다. 처음에는 한국 교회사 수업에서 그 이름을 들었던 것 같으나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나의 세계관에까지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은 당시 신간으로 막 세상에 나온 정연애 씨의 순교자 주기철이란 책이었다. 상하 두 권의 장편 역사 소설을 부족한 어학 실력에도 불구하고 숨죽여가며 다 읽어냈을 때 나는 이것을 알기 위해 한국에 왔구나 라고 크게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천황제하에서의 일본 기독교. 근데 일본의 지도자들은 무신전쟁 1868년에 의해 구 막번 체제를 타파하고 메이지 신정부를 수립한 시점에서 서양 열강에는 기독교라는 위대한 정신적 전통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들은 열강에 대항할 수 있는 근대 국가를 조속히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수백년 동안 이룩해온 기독교에 필적할 만한 정신적 지주를 일본 국민들 속에 확립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임을 자각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대체물의 역할을 유사일에 일본이 풍미하던 샤머니즘적인 풍작 기원과 조상 숭배, 나아가서는 천황제의 기초를 둔 종교적 전통인 신도에서 찾았다. 신도는 명확한 교의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종교라고 부르기에는 약간의 곤란함이 있는 문화 그 자체인데 그것을 사실상의 국교로서 객관화하고 조직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에 따라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킨 신정부는 열광의 비난 속에 정책을 약간 변경하게 된다. 즉 외국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는 일단 공인하고 그 대신 국민에게는 그 전제로서 철저히 천황 및 그 조상신에게 충성을 맹세토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도식으로 천황과 그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당연한 예의였다. 그 예의를 지키는 한 기독교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믿는 것은 자유라는 원칙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정책으로서는 매우 교묘했다.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은 신도의 국교화에 성공한 것이다. 더욱이 이것과 병행하여 급속히 추진된 교육개혁은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 진출이 가능한 근대 사회를 놀랄만한 속도로 실현시켰다. 동시에 국가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삼는 세계관을 교육, 치거 등에 의해 국민들에게 침투시키는 것에도 성공했다. 단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일부의 군국자들의 음모였다고 하는 견해는 한국에서도 대개 그렇게 믿어지고 있지만 정치적 편견이 자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지는 않다. 일본 국민은 그 새로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배층과 비지배층이 함께 국가와 일체감을 느끼며 건면 성실을 배우며 미래했다고 하는 것이 그 실상이다. 조속히 강한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자신들의 존재가 위험하다고 하는 위기감이 당시 일본인들에게 팽배해 있었다. 소수의 공산주의자가 예외적인 활동을 개시하는 것도 20세기에 들어서였다. 또한 그것은 국제정치상의 객관적 사실이기도 했다. 그래서 근대 일본인에게 있어서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인생의 기반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여기서 크리스찬, 특히 일본의 크리스찬이 문제시해야 할 점은 근대 일본의 기독교회가 처음부터 그러한 국가라는 구조 속에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시점에서 자신들의 시민권이 국가에 의하여 주어졌다는 점을 예외 없이 모두 기뻐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신도 그리스도 교파라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우치무라 간조의 불경 사건. 1891년 제1고등학교 교사였던 우치무라가 의식 중에 천황의 사진에 대한 최고의 예의를 기피한 일로 교사직을 사직당하게 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정도의 영웅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며칠 뒤 그는 태도를 바꿔 최경례를 다시 하였고 우에무라 마사히사 등도 당시 우치무라에게 동정을 표하면서도 치거봉독식 중에 있었던 그의 행동에는 찬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국가신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영적 순결을 위험하는 위치에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교회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 계속.